아, 네.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대학원이잖아요. 어떻게 그 부동산 대학원에 가시게 된 거예요? 아, 일단은 대학원에 지나가게 된 거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네,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표제도 나와 있는데요. 그 제가 하고 있던 일이 이제 상호 시설을 개발하는 일이었는데요. 그걸 일을 하면서 항상 부딪혔던 게 그런 이제 건축적인 요소 그리고 또 이제 개발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요소들을 아무래도 제가 비전공자다 보니까 많이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부동산 대학원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돼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대학원 가면은 이제 많은 이제 가보지 못한 사람, 저같이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야, 거기 가면은 부동산 투자 정말 잘하게 되는지 이런 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실제 어떤 걸 배우고 실제 어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우리 대학원에서 뭐 배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전공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공한 건설 개발 전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금융 투자. 흔히 말하는 PF. 그 관련된 학과가 있고요. 또 이제 경영 관리 학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쓴 것과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글로벌 프롭테크라는 학과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학교는 학문을 하는 곳이지. 아, 특별히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보기에는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들었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저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많이 쌓게 됐었어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는 정비 사업 단계는 이제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매수를 어느 시점 해야지 현금 청산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관리청부 인가에서부터 이제 입주 때까지 매도를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사업 시행 인가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대학원에 정말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제일 잘하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전 노하우들을 배울 수 있고 또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아, 그쵸. 많아요. 최고의 대학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월천대사님, 저희 책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천자를 써줬던 이주연 누나도 저희 대학원을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동산 강용훈 형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이제 갖고 있는 또 이제 윤지혜 원우님이라고 이제 부동산 114의 이제 수석 연구위원인데요. 그 분도 다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기초를 배우고 또 실전적인 거는 이렇게 같은 원우님들 그리고 또 여러 동아리에서 하는 실전 투자 관련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 저희 대학원은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 갈수 없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저도 갔기 때문에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책의 주제인 프롭테크. 사실 프롭테크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건가요, 프롭테크는? 이제 저도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프롭테크가 뭔지도 몰랐어요. 네, 대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프롭테크란 말 자체가 합성어입니다. 그 프롭테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프로퍼티라고 하죠. 거기에 그리고 기술을 묘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기술을 말하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걸로는 이제 그런 거 있죠.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방을 통해서 그쵸.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이 괜찮은 거 아닌가? 여기 대장 아파트는 뭐지? 호객 노릇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을 꾸밀 때 알아보는 오늘의 집. 이 모든 게 이제 프롭테크를 기반으로 한 그런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어플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프롭테크의 그 기반을 둔 맞습니다. 서비스들인 거네요. 맞습니다. 한국 프롭테크 협회에는 현재 이제 제가 작년에 글을 썼을 때는 280개 사 이상이었고요. 올해 초에 제 듣기로는 320여 개가 넘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프롭테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네요, 이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작가님은 실제로 이제 프롭테크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 해보셨잖아요. 그 실제 투자한 사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원에서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배웠는데요. 네. 제가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재개발 재건축 물론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네. 청약을 통해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매수하거나 이거 어떻게 사야 되지 그런 것도 잘 몰랐었는데 네.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매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이제 네. 배우게 되었죠. 네. 배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중요하거든요. 노후도. 네. 네. 그래서 집이 얼마큼 오래됐는지 네. 30년 이상이 된 집을 얼마큼 많이 있는지 네.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만 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재개발할 수 있어.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구역 내에 3분의 2 이상이 네, 되는 거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네. 뭐 물론 이제 다양한 요건들도 있지만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후도를 파악하고 네. 그렇다면 노후도가 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물건이 있는 데를 확인해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리츠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투자를 네. 했는데요. 네. 그 리츠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개발의 진행 속도와 그리고 추진 단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매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츠고라든지 그런 프롭테크 앱을 통해서 네. 이제 지역을 선정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물건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네. 가격대인가는 이제 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프롭테크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한 앱들을 통해서 네네네. 여기가 일단 재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네네.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매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네. 또 이제 확인을 했죠. 보면 이제 블로그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물량들이 오르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 네. 광명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네이버이나 그런 데다가 광명 1구역 네. 매물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물 중에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본 거죠. 그럼 이 프로테크를 이용해서 얼마를 버신 건가요? 일단은 이제 광명 이제 제가 산 거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매물이었고요. 네네. 현재는 집이 멸실됐고 네. 최근에 제가 동호수 추첨을 했습니다. 오, 이제 집이 앞으로 한 40개월 이후에 네네. 입주를 하게 되는데 네. 제가 프리미엄을 지급한 거 네. 이상으로 네. 나중에 네. 향후 입주했을 때 네. 프리미엄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커서 네. 아파트 가격이 더 커서 기대 수익은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배 이상인가요? 뭐 이제 프리미엄 대비해서는 네. 프리미엄 두 배 대비해서 네. 아. 그 정도의 수익은 네. 예. 아. 왜냐면 제가 샀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에 비해서는 네. 프리미엄이 좀 낮았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을 사면 좋은데 네. 서울은 뭐 알다시피 네. 너무 가격이 좀 있고 네. 제가 봤던 구역이 대표적인 게 노량진 재개발, 뭐 수색증산이라든지 네. 부가연도 봤었는데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네. 거기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싼 만큼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좀 이제 기대 수익이 좀 낮았지만 네, 광명은 이제 제가 살려고 했던 지역은 광명 1구역이었습니다. 광명 1구역은 1, 2, 4, 5 구역이 다 붙어 있습니다. 1만 2천 세대 정도 되는데 네. 다 관리처분 인가가 난 상태였고요. 제가 산 1구역이 가장 추진 속도가 늦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좀 비싸지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살려는 물건이 가장 추진 속도가 늦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가 좀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1, 2, 4, 5가 다 어떻게 보면 다 붙어있다 보니까 네네. 나중에 가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광명에 있는 대장 아파트 같은 그 작년에 매매된 아파트가 15.5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프리미엄과 그리고 또 이제 간평 그리고 또 나중에 추가 분담까지 했을 때 다른 그 2, 4, 5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은 좀 더 높았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실현하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평가 금액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직은 뭐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지금도 이 프롭테크를 통해서 네네. 작가님 같이 그런 투자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네. 올해 이제, 네. 올해 초에, 이제 서울에서도 네. 신속 이제 아, 네, 기획을 그렇죠. 발표했잖아요. 네. 21개 구역을 했는데요. 네. 뭐 전 그 전에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못했던 3개 구역도 포함됐고요. 네네. 도시재생 구역도 이제 4개 구역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매년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선 네. 그 서울시장, 현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그 공모를 통해서 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서울 내에 공급을 좀 늘린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규로 할 수 있는 신규 택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기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을 발굴을 해서 네. 신속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시장 인가까지 빠르게 추진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을 계속 이러한 파악을 해서 네. 들어간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열려 있는 것이죠. 네. 아, 많은 분들이 프로테크를 이용해서 네네. 투자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플래닛을 통해서 노후도를 네. 계속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플래닛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리포트로 이렇게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활용한다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책에서 인상 깊게 본 게 집값을 결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쓰셨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집값이 결정되는 건가요? 네, 집값은. 네. 참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서울의 강남 상권가 비싼 이유는 당연히 누구나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의 값이 비싼 이유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부동산 지인이나 이제 그런 앱을 통해서 네.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아파트 공급량을 볼 수 있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서울이 이제 공급 평균 이제 원하는 공급량 대비해서 네. 실제로 공급되는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뭐 이제 올해도 한 2만여 세대가 공급된다고 네. 하는데 네. 서울에서는 적정 수요가 4만 세대 이상이거든요. 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그렇죠. 적음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네. 학군. 네. 당연히 자식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학군지가 대표적으로 대치라든지 네, 그렇죠. 목동이라든지 네. 중계라든지 다 네. 높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학군이 좋은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만큼 올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교통이 좋은 거,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당연히 교통이 좋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한 거.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지만 판교가 집값이 높은 거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에 좋은 직장이 있는데 네. 집은 그거에 비해서 적으니까 네. 평균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강남과 가장 붙어있는 네. 과천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네. 비싼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직장이 가까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핵심 키워드인 건 알겠는데 네네. 집값이 뭐 수요 공급이 어차피 계획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집값이 뭐 항상 뭐 우상향 하진 않고 네네. 또 이제 뭐 항상 우하향 하지도 않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변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네네. 대세를 이루죠 추세를 이루잖아요. 네네. 네네. 그럼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네. 보면은 그 집값이 네. 최근에 그 뭐 금매라든지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조정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 네. 물론 이제 당선인이 또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거라든지 아니면 종부세 영향 네. 그러한 세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대출 규제로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집값이 네네 네. 뭐 미분양도 뭐 3천 세대 네. 이상 네. 했고요. 갑자기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으면 그렇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서구 같은 경우에도 네. 2만 세대 정도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많은 물량이 몰리게 되면은 네. 그런 영향도 어떻게 보면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핵심인 거고 네네네. 그 안에서 뭐 정책이나 금리나 이런 네네네. 것들이 약간의 뭐 여파를 줄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가계대출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부분이요. 네.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앱에 이걸 쓰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앱인가요? 아 예. 일단은
부동산 지인 앱이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장 강도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일단은 그 저도 이제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시장 강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 분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지역 분석을 보기 위해서는 꼭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로그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장 강도는 지역별 매매, 매매 강도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세 강도를 통해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이거를 보여줍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KB 시세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그런 수치는 수치만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강도를 통해서 이거 집값이 어떻게 오를지 내릴지를 보여주거든요. 특히 4분면 그 시장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4분면 시장 강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래층이 매매 강도고요. 위에가 이제 전세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높고 이쪽으로 가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측 상향. 그렇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매매랑 어떻게 보면은 전세 강도가 다 높기 때문에 인기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측의 하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매매 강도는 높지만 전세 강도는 낮다. 이거는 고평가 지역을 얘기해요. 그리고 좌측 상단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높아요. 근데 매매 강도는 낮다. 여기는 어떨까요? 저평가되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지역을 많이 갭을 많이 투자를 하죠. 그리고 매매하고 전세가 다 낮은 데는 쉽게 말해서 비인기 지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지역 중에 그 이 4분면을 보고 어디에다 투자할지 지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는데 지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측 상단이요. 우측 상단은 이제 매매가와 이제 전세가 다 높은 거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왼쪽 상단은 이제 그 저평가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평가된 것보다는 이제 우측 상단,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 좀 더 강한 데서 투자한 게 맞다. 아, 그럼요. 사람의 수요가 몰리는 곳이요. 아, 그렇구나. 매매도 잘 이루어지면서 전세도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인기 지역이고 앞으로도 오를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우측 상단에 딱 위치해 있으면은 이건 그냥 믿고 사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렇지만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도 판단을 해야죠. 그게 왜 높은지 낮은지 그러면 봐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역이 그래도 지역 분석을 했을 때 앞으로 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오를 확률이 높은 지역이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근기가 필요한데 이 근기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뭐 그러니까 참고 자료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냥.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책을 통해서도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내 집 마련을 하는 저희 책이 그 여러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내 집 마련하기 그리고 프롭테크로 자산 늘리기 그리고 또 이제 간접 투자하는 온라인 투자하는 걸 썼는데요. 내 집 마련할 때도 지역을 분석하고 단지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도 아파트를 고르는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가기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